돈 있는 깡패는 무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잡혀가고. 신군부는 삼청교육대 입소를. 정치적 보복과 노동운동 탄압용으로도 이용했다. 12.6 이후 자유화 바람이 불어 한동안 공장의 파업이 드셌는데 유신 정권도 사라졌고 자유로운 세상이 왔으니 노동자의 임금을 실정에 맞게 올려달라고 합시다. 신군부는 그러한 파업을 주동한 노조 지도자들을 끌고 가서 고문 수사를 거친 후에 대대적으로 삼청교육대로 보내버리게 된다. 이것들이 순 빨갱이처럼 노동운동이나 일삼고 가서 교육 좀 받고 오면 정신이 번쩍 들 거야. 심지어 고교생까지 삼청교육대로 집어넣었다. 당시 국보위는 고등학교별로 두세 명씩의 할당량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전라북도 고등학교의 삼청교육 차출 학생의 수의 사진이다. 우리 학교에도 할당량이 떨어졌으니까 껄렁껄렁한 애들로 잡아서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장의 명령을 받으면 담임 선생은 학생을 불러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선생님, 부르셨어요? 너 말이다, 새마을 교육 좀 받고 와라. 학교는요? 학교는 안 나와도 돼. 뭐, 알았어요. 심지어 수업 도중에 군인들이 학생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로 삼청교육 전체 교육생 중 4분의 1이 미성년자였다. 삼청교육 검거자의 연령별 분석표이다. 반면에 진짜로 돈 있는 조폭들은 제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드물었다. 진짜 폭력배들은 별로 없었어요. 미리 다 알고 경찰하고 짜고 빠져나가 버려서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당시 삼청교육과 관련된 한 군인사는 이렇게 증언한다. 한 40명 정도가 전라북도에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누군가는 경찰에 뒷돈을 쥐어주고 중간에 내렸다더군요. 그러니 정작 끌려간 사람들은 돈 없고 힘 없고 배우지 못한 계층이 많았다.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는 70명이 단체로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한밤중에 군인들이 수십 명 들이닥치더니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다짜고짜 무릎을 모두 꿇으래요. 숙소에는 지게꾼, 막노동꾼, 행상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더니 차에 싣고 모두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거예요. 이때 정신지체 장애인이던 백농현 씨도 있었는데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끌려가서 1985년 구타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그 사람 참 불쌍했죠. 훈련소에서는 바보가 왔다며 더 때렸습니다. 더 많이 맞고 군홧발로 더 많이 채이고. 당시 조교와 경찰의 증언이다. 저희들은 처음에 교도소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양복 입고 추리닝 바람에 농사꾼 차림에 온몸에 문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실적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검거됐었던 거죠.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이 솔직히 반 이상은 됐어요.